안녕하세요, 더스타 시청자 여러분, 엠블랙의 지호입니다. This is how we do. 엠블랙, let's go. It's new brand. Yeah, you know the name is. It's Mblack. 우선 익숙한 이름은 뭐니 뭐니 해도 제 이름인 병이고요. 하지만 이제 제가 데뷔를 했고 가명에선 정말 지호라는 이름이 굉장히 저를 마음에 들거든요. 우선 비 선배님께서 정해주신 이름이에요. 그게 지호라는 것은 그냥 알파벳 그대로 읽은 건데요. 단어로 하면 고가 되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 전진하라는 뜻에서 비 선배님께서 지어주신 가명입니다. 이상하게 예능 프로에 나가면 아직까지는 제가 또 신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. 몇 번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아직까진 그랬고요. 이제 계속해서 적응을 하고 긴장이 이제 덜 된다면 아마 저의 말장난이나 또 저의 어느 정도의 이중성을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. 타고난 건 거의 없고요. 처음에 굉장히 노래를 못했어요. 근데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했었는데 이상하게 녹음이라는 걸 먼저 해봤어요. 저는 노래를 접하게 되면서 사실은 혼자서 연습을 많이 하고 그 뒤에 녹음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저는 연습할 때 거의 초기 때 녹음이라는 걸 해봐서 그때 제 목소리를 듣고 굉장히 실망이 컸거든요. 아, 이런 목소리가 다 있나. 그럼 가수들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길래 저렇게 깔끔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 목소리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타고난 건 거의 없고요. 오로지 여러 가수분들, 선배님들의 음악을 듣고 따라 부르면서 그렇게 연습을 했었습니다. 에릭 베넷 노래의 The Last Time이라는 곡인데요.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. The first time I fell in love was long ago. I didn't know how to give my love at all. 네, 여기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. 자. Yeah, it's time to go to stage. The end black. I wanna know. 네, 더스타 시청자 여러분, 엠블랙의 지호였고요. 항상 열심히 노력해서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그런 지호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